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네.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요. 구약은 누구를 나타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모양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나라를 나라와 흥망성쇠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엘사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키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왜 주셨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구약에는 죄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백성인데 이 땅은 보이지 않은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가고 잘 넘어가야 그냥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내려오고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정말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계단이 있어서 자기가 계단계단으로 올라가야만이 고행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선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임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왜? 육신은 육신의 생각에 자꾸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오고 우리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들 살아보셨지만 얼마나 많이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어려움 당하셨어요? 굴곡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온 것은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큰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저희들의 자범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있는 인간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다부터 죄를 범하고 태어났는데 원죄를 어떻게 해결받겠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짓는 너무나 많은 자범죄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를 사망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얼마만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야곱이 처음에는 속이는 자요. 야곱이 처음에는 강탈하는 자요. 야곱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사고했는지 야곱은 태어날 때에 형의 쌍둥이 리브가의 엄마한테 이제 태어나는데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애가 나가냐 하고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그런 표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해서 에서가 형하고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들러다니는 사냥꾼. 근데 야곱은 어머님 품에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베델의 사건이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부모한테 순종을 잘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막 배고파서 막 달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그 나한테 장작꾼을 달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바꾸자. 그러니까 형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작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아따 그래 먹어라. 그리고 먹고 장작권을 줘버리고 말았어요. 야에서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이 야곱은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쟁탈합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리브가 아버님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사납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요 부모의 말도 잘 안 듣고 부모는 가나안 땅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 부모의 말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은 믿음을 전승하고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부모님이 리브가 어머님이 보니까 에서는 아닌 거예요. 에서는 아닌데 이삭의 아버지는 잘 몰라가지고 장자만 사랑하셔가지고 에서한테 에서야 너는 나가서 들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별미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할 테니 가서 별미를 잡아오라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는 어서 빨리 가서 저 염소새를 잡고 야곱이 그렇게 형을 축복하고 축복한다니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 요셉의 하나님은 믿음을 누가 전승받아야 되는지는 지혜로운 어머님이 리브가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부인이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야 맛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낙해 가서 사냥하는 사냥해서 잡아올 사람보다 먼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고 들어갑니다. 어머님 나는 털이 없어요. 애서는 그냥 털이 많은데 어머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찌합니까? 괜찮다. 내가 다 커버해주고 만들어줄 테니 너는 아버지 앞에 가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앞으로 딱 가니까 이삭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야 목소리는 들으니까 야곱인데 어찌 내가 몸을 만지면 애서냐? 그러면서 눈이 조금 어두워진 아버지는 이삭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이 축복권을 또 뺐습니다. 그러나 애서가 달려와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권을 주시고 나에게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달라고 했을 때 이삭의 아버지는 축복을 내가 다 했다 그러고 애서는 축복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야곱은 이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냥꾼인 에서의 형님의 장작권도 뺐고 축복권도 뺐고 다 뺐었으니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형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리브가가 이제 말씀합니다. 너는 밧담 아람을 향하여 하란으로 가라. 하란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온 먼 길을 다시 되돌아서 이제 리브가의 고향인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리브가인 우리 부인이 너무 먼저 알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삭한테 이제 가만히 에서를 보니
이 에서는 믿음으로 전승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승할 인물은 못 되니까 하면서 이삭을 잘 설득해 보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나서 이제 이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의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아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축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의 족속을 이루게 하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함께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시는 땅에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축복을 네가 후손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영안이 열린 이삭이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머나먼 길을 떠나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는 이 700km를 가는 길은요 한국으로 말하면 1500리래요. 1500리는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데 옛날에 60리를 걸으셨대요. 60리를 걸으신 것만 몇 시간 걸은 건지 모르겠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60리를 하루에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이북에서 북한, 중국으로 어떻게 다니셨는지 하루에 60리를 걸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야 되는 길은 800km, 800km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1500리래요. 그런데 이 길을 아제 야곱은 바단 아람을 향하여 이제 아버지의 모든 부모를 떠나 이제 향하여 가는 이 광야 길을 떠나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본문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야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이렇게 본문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춥고 이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와 같이 부모를 떠나 순종하며 가는 이 외롭고 고난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야곱이 이곳에 한 곳에 이르러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길이에요. 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는 건 뭡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이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놀라운 체험을 야곱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찾아오지 않으세요. 외롭고 광야에서 병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가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죄 있는 인생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예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 이것을 보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강탈하는 자로 살았고 속이는 자로 살았고 형벗을 마음대로 자기가 빼앗는 이러한 야곱이었지만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 험악한 길을 한 달을 넘게 가야 되는 그 꼬집꼬집한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야곱이 어디라고 떠 있진 않아요. 써 있진 않는데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주님이
오셔서 왜 우리에게 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있는데 그 꿈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하늘에 계신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네가 화해를 해야 된다. 지금은 형과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의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또 화해를 해야 됩니다. 왜? 원수대선, 왜 원수지간으로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가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와 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광야로 몰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는 마침내 축복의 광야가 돼요. 너무너무나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이때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는지 이때 얼마나 큰 야곱이 전환점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요. 두 번 야곱은 변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복나루 야곱이 2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고 라반 집에 가서 라반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라헬을 좋아하는데 삭도 받지 않고 7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해서 라헬을 달라고 그랬는데 라반은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셨어요. 레아를 주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또 7년 일해라. 또 야곱은 7년을 또 일하면서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연단은 받지만 내 부인을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세대가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부에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주시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야곱을 이제 붙잡으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야곱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 왕궁에서 왕 밑에서 왕의 자녀로 그 40년 동안을 부귀 영화를 누리던 왕 그 요셉이 자기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억울함 당하는 것을 보고 우연히 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세도 쫓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광야 서편에 있는 그곳에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했겠습니까? 왜? 방법이 없잖아요.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는 8시간을 차로 달려도 풀한 포기가 없는 곳이요. 그것은 베두인들만 있는 곳이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카이로를 떠나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를 떠나서 광야는 이스라엘 거의 다 가가지고 이제 호렙산이 있어요. 호렙산이 모세가 만난 곳인데요. 이 모세가 만난 이 광야는 너무너무나 험한 곳이에요. 너무너무나 험한 곳에 자기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로서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변화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양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과 계시를 보고 이제 모세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하면서 놀라운 400년 동안 그 고난과 역경과 노예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신 모세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우세요?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마침내 내 대신 그분이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늘문을 닫으시고 있는 하늘문을 여셔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야곱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이제 야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다. 이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마지막 종말이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진짜 사닥다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닥다리를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타락한 이후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신 그분을 나타내시고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길을 야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이때 야곱은 영안이 열렸어요. 이때 야곱은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벌쩍 깨고 보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예요. 그 한 곳에, 그 한 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한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임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제 야곱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을 때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서 태풍같이 되어 내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펴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후손의 축복을 너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다르고 이삭의 사명이 달라요. 이삭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조상의 믿음을 지키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가 이분만을 만나주신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체험을, 동일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부터 어떻게 책임지세요? 막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막 찾아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자라. 너가 뭐를 두려워하냐? 막 아비멜렉들이 괴롭히고 그 애굽에 있는 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헤매고 헤맬 때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로운 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약속의 유업을 받으려고 가나안을 갔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놀라지 말라.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본문 말씀하여 있습니다. 15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두렵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떨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곳은 하늘문이로다. 하늘문이 열렸도다. 정말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결합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인도할 것이며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때부터는 야곱이 변화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이 말씀이 임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영역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자손이라 하는 족보에 오르면서 놀라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의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어려움은 있었고 힘든 일은 많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